올해 기아 타이거즈는 가을 야구와 인연이 멀어졌지만 대신 팬들을 설레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. 광주 새 야구장이 이제 거의 다 지어져 내년 시즌부터는 이 야구장에서 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. 야구장 소식 궁금했던 귀성객들을 위해 이계상 기자가 소식 준비했습니다. 광주 새 야구장이 착공 1년 반 만에 위용을 드러냈습니다. 현재 공정률은 70%를 넘어섰고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야구장 건설 비용은 1000억 원 규모로 광주시와 정부, 기아자동차가 함께 부담해서 마련했습니다. 아주 설계를 최적의 설계를 했습니다. 그 설계에 의해서 모든 기술력을 발휘해서 예산 낭비 없이 또 원가 절감을 하면서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관중 친화형 구조로 설계된 야구장은 경기를 관람할 때 눈이 부시지 않도록 북동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2만 5천석이 넘는 관중석은 앞뒤 간격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고 완만한 경사도는 편안함을 더했습니다. 야구장 3층에 설치된 32개의 스카이박스는 단체 관중이 모임을 가지면서 테라스에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외야석 양쪽에는 150석 규모의 바베큐석이 배치되고 커플석과 테이블석 등 다양한 이벤트석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. 바베큐도 구워 먹고 또 음식도 가서 편하게 먹고 야구를 구경하면서도 또 해압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을 했습니다.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명명된 새 야구장에서는 내년 시즌부터 호랑이 군단의 홈 경기가 펼쳐집니다. 챔피언스 필드라는 새 야구장의 이름처럼 기아 타이거즈가 내년 개장 첫 시즌에 V11의 신화를 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.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.